네시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카톡 관련 꿀팁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는데 오늘은 카카오톡의 실험실 관련된 꿀팁입니다. 거의 100%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보시면 실험실 기능은 바람처럼 나타났다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하면서도 빨리 안 쓰면 뭔가 손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총 7가지 기능이 들어있고요.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짠! 자, 우선 실험실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저랑 같이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측 하단에 점 3개를 누르시고요. 오른쪽에 톱니바퀴, 두 번째 메뉴가 바로 실험실 메뉴인데요. 여기를 싹 누르게 되면 카카오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 실험실은 약간 베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기능이 괜찮다 싶으면은 정식적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좀 기능이 별로다, 오류도 많이 난다 하면은 뭐 수정 보완을 거치든지 아니면 그냥 폐기시키는 그런 수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쭉 보면요. 자동으로 켜져 있는 게 3개 정도 되고요. 안 켜져 있는 게 3개. 그리고 뭔가 톡 음성 모드 사용하기. 요거는 이제 메뉴가 좀 숨겨져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톡 음성 모드 사용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 음성 모드를 한번 누르시고요. 여기서 톡 음성 모드 사용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카카오 AI 스피커. 그 기능이 카카오톡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방들을 들어가면 우측 하단에 다 마이크 모양이 생겨 있습니다. 무조건 이 마이크 버튼을 한번 누르신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헤이 카카오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카톡 읽어줘. 12개의 카톡이 왔어요. 알려주지도 않고. 카톡 메시지를 읽어줄 수도 있고요. 카톡방에 카톡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 김민우다 라고 카톡 보내줘. 그래. 카톡 보냈어요. 보시면 인스타그램 같은 아이콘이 하나 생기죠. 헤이 카카오로 답변을 보내게 되면 복사조차 안 되는 저 이모티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복사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도 저거는 복사가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이 친절한 말투는 아니고요. 친구 같은 말투예요. 헤이 카카오 너 지금 뭐해? 운동 좀 해보려고. 헤이 카카오 너 왜 반말해? 내가 좀 짓궂지? 이런 식으로 얘랑 좀 장난도 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다음 두 번째 기능은 이 눈 내리는 채팅방 이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팅하다 보면 갑자기 채팅방에서 눈 내리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볼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실험실 기능에 있는 이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인데 이거를 끄시면 밖에 눈이 와도 눈 내리는 그런 애니메이션은 안 생깁니다. 세 번째는 쉐이크 기능인데 보시다시피 휴대폰을 두 번 흔들면 바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한번 켜볼까요? 킨 상태에서 그냥 뭐 핸드폰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흔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톡을 실행한 다음 여기서 그냥 아무데서나 흔들면 이런 식으로 뭐 코드 스캔 이런 게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 추가할 때 코드로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송금할 때도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오픈 채팅 목록 분리예요. 지금 채팅방에 보시면 맨 왼쪽 위에 채팅 하나가 있고 끝이에요. 설정에서 오픈 채팅 목록 분리를 누르시고 채팅방에 가시면 채팅과 오픈 채팅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래 채팅 이렇게 눌러도 두 가지 나눠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나와의 채팅방 숨김인데 자 우선 기존에 나와의 채팅 같은 경우에 뭐 숨김 이런 건 없고요. 뭐 고정이나 알림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실험실에서 나와의 채팅방 숨김을 활성화하면요.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숨김이 나와요. 내 개인 카톡에 좀 중요한 거 많이 써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거를 이제 숨김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요. 그럼 사라지게 되니까 이런 상태로 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이 메뉴를 끈다고 다시 나타나진 않고요. 내 채팅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나 쓰면은 채팅방에 다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음 여섯 번째는 채팅방 입력창 잠금인데 요것도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요거는 추가로 동작을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회사나 아니면 중요한 단톡방 같은데 말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꼭 친구 단톡방인 줄 알고 비속어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채팅방을 잠그는 기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측 상단에 메뉴를 터치하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를 누르신 다음에 현재 채팅방 입력창 잠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터치하시면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이걸 활성화하면 어떻게 되냐. 자 아래 보시면 대화의 주의가 필요한 방입니다 라고 나오죠. 채팅을 쓰고 싶을 때는 이 오른쪽 노란색 아이콘을 터치하시고 채팅을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나갔다 와도 이런 식으로 이제 락이 걸리게 되고요. 다음 일곱 번째도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인데 앱 아이콘 변경 메뉴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카카오톡의 테마를 바꾸면 앱 아이콘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테마에 들어가신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비밀의 숲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앞쪽에 보이시는 이 아이콘으로 카카오톡 아이콘이 바뀝니다.
자, 우측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콘 바뀐 거 보이시죠? 제이지로 한번 해볼까요? 제이지. 자, 카카오톡 아이콘이 바뀌었고, 여름 이야기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 카카오톡 아이콘이 좀 지루하시다, 지겹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테마를 바꾸시는 것도 좋은 꿀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고 유용하지만 대부분 거의 99%에서 100%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카카오톡 실험실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소리 소문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기능은 빨리빨리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카카오톡에서도 정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 영상이 좋으면 구독이 되시고요. 유쾌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재밌고 보시고 해주신 바로 구독 되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